맞아졌죠. 예. 자, 다음은요. 모모님께서, 야, 이것도 재해입니다. DNT인데, 야, 이거 39,000원에 사셨거든요. 어떡해. 근데 15%가 급락했어요. 어떡해. 근데 그 전전날쯤에는 또 한 11%, 23% 급등했다가 그 이틀 동안 한 17%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보면은 기가 막히죠. 그냥 로켓 같아요. 그래가지고 DNT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도망쳐. 네, 잠시 현금화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회사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6월 28일 날 최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아. 그래서 20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청 아마 하신 분들은 6월 28일 방송 보시면은 네. 아실 텐데 저희 상당히 기분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수익도 많이 났던 종목인데 너무 늦게 들어간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시세가 나온 종목들,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웬만하면 올라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고 그런 게 또 예외가 있어서 네, 좋긴 한데 대부분은 네. 눌림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급등이 나온 종목이라면 일단 한번 눌림 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왜? 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고점을 계속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일단 시세 나온 종목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차익 매물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수급을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시세 나온 종목들은 일단 늦게 들어가는 거는 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DNT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노칭 장비 쪽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극재 쪽에서 레이저 노칭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음극재 쪽에서도 노칭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되면 이제 완벽하죠. 양극재와 음극재 쪽 노칭 장비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네. 거기다 이제 하반기 때 노칭 장비 쪽 수주가 대량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올해 확실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했습니다. 자, 다만 일단 지금은 시장 자체가 무너진 상태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과 외국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상승률이 좀 완화됐었죠.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3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좀 수익을 챙기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더 갈 수 있었는데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연일 장대 음봉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장 전에 일단은 종가로 뭐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밀리면 무조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잠시 차익 매물과 그리고 시장 변동성을 회피하자라는 전략이고요. 다만 요거 다시 한번 저점 만들면 다시 한번 되돌림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절반 정도까지 저점 만들고 고점까지 절반 정도는 되돌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잠시 현금화 하시고 내일 밀리면 그 다음에 저점 만들고 반등 한 1, 2거래일 정도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까지 깔끔하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셔서 지금 봤던 손실을 만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점에서 재매수 전략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수익을 위한 일보 후퇴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죠. 네, 일단.